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안 쓸 거야. 가끔 브랜드 룩북들을 보면 아니 저건 모델이니까 소화 가능하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브랜드 룩북 감성 그대로 입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 브랜드를 접할 때 그 룩북의 감성 때문에 혹하는 느낌은 있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뭐다? 아이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입기 힘드실 만한 아이템을 갖고 룩북 감성대로도 입혀보고 옷장에 갖고 계실 만한 기본템들로도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마틴 플랜 감성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마틴 플랜 이번 SS 시즌 외로운 어린 왕자라는 컨셉으로 내가 어린 왕자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셨대? 전체적으로 볼드하면서 디테일 있는 아이템들로 가끔은 소년미를 풍겨주고 가끔은 또 섹시한 맛을 내주는 브랜드 아닐까 싶은데요. 룩북은 차분한 톤으로 진행되지만 실험적인 원단감 디테일 포인트 제품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플랜에서 제 눈에 띄었던 제품들은 바지류들이에요. 바지 맛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어렵지만 입어보실 수 있겠다 싶은 제품들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옷장 아이템들 한번 섞어서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첫 번째는 그라데이션 데님.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줘서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두운 색감의 바지를 여름 시즌까지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디 그대로 굉장히 어린 왕자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요즘 트렌드인 구멍 슝슝 니트 가디건을 준비했는데 요런 게 또 장마 시즌에 입고 벗기 좋거든요. 이때 슈즈를 블랙으로 매칭하셔도 되지만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슬리퍼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엄청 어렵지 않은 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거 마틴 플랜의 외로운 어린 왕자 감성. 동일한 팬츠인데 블루 그라데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데님에 이왕 마틴 플랜 감성 얹어주고 마틴 플랜 티셔츠 입는 거야. 빡! 여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화이트 벨트 요거 좀 약간 웬만해도 되지만 아우레가시 맛 코디 컬러감 있는 벨트 룩에서 오는 그 섹시함이 있거든요. 왠지 그래. 그래서 이왕 포인트 데님 입으시는 거 빡세게 포인트 프린팅 티셔츠에 벨트까지 이렇게 빡세게 입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앞서 보신 마틴 플랜 맛 룩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다면 제일 쉬운 코디법은 블랙 앤 화이트 무지 티셔츠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요 바지에선 그라데이션이 위쪽이 어둡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이어지게끔 블랙 티셔츠를 가져와 주면은 이어지는 느낌이 쫙 늘면서 이제 내가 길어 보이는 거지. 여기에 취향에 맞춰서 벨트나 슈즈를 셀렉해 주시면 되는데 벨트랑 슈즈를 통일해주면 좀 쉽고 전체적으로 블랙 벨트도 되게 차분하니 이쁘더라고요. 상의가 깔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밋밋하다, 액세서리 하나 추가하고 싶다 하신다면 목걸이 부담스럽다? 그럼 팔찌가 제일 쉬워요. 이때 팔찌에 비즈나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면 포인트 빡 줄 수 있는 코디가 되는데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무난하게 컬러 포인트 없는 놈으로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착장은 블루 그라데이션 룩에 추천드리고 싶은 건 흰색 티셔츠. 근데 여기에 에스닉한 감성으로 브라운 벨트, 브라운 레더 슈즈 같은 걸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건 에스닉한 무드를 낸다? 그럴 땐 좀 기장감이 긴 목걸이 하나. 약간 가슴 골... 그쯤 위치하는 게 제일 뭔가 섹시해. 꿀팁이다. 오라리의 선페이드 데님이나 아우레가시의 프린팅 데님들 요게 좀 자주 보이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인가 봐. 그래서 추천드리는 바지들이에요. 그래서 마틴 플랜 맛으로 코디를 해본다면 요 바지의 화이트 컬러감 똑같은 거예요. 블루 앤 화이트는 좋은 조합. 근데 니트 가디건을 갖고 들어오는 거지. 근데 또 트렌드는 뭐다? 구멍 슝슝. 내 생각엔 어린 왕자가 굉장히 외로웠어. 어필하는 거지. 이렇게 구멍 사이사이로. 어이가 없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빡세게 가주신다? 앞서 설명드렸듯 화이트 벨트, 화이트 슈즈 갖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왕 꾸꾸꾸 느낌 낼 거면 가디건 살짝 풀러가지고 목걸이 같은 거 해줘. 그러면 진짜 외로움 어필 제대로 된다? 야씨. 냠냠 굿. 다음 룩은 마틴 플랜의 외로운 어린 왕자 감성이지만 조금 더 섹시함을 어필하면서 외로운 티를 내는 스타일. 요 화려한 데님의 특징은 워싱감이 누리끼리하게 들어가줬어요. 그래서 이 누리끼리한 톤이 빈티지스러운 맛도 주지만 은근 섹시함을 어필해주거든요. 왜냐 이게 매드맥스 봤어? 톰 하디가 막 사막에서 굴러 막 그 뭐 모래랑 막 그게 막 누리끼리한 거 막 매드맥스 안 봤으면 꼭 봐. 요런 바지에 텍스처감이 살아있거나 좀 패턴이 들어가준 셔츠를 입는 거야. 오픈 카라 디테일이 들어가주면 시원해 보일 뿐만 아니라 좀 섹시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센 룩이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빠르게
화려하게 하신다면 뭐 정말 기가 세 보이겠지만 그럴 땐 반지 하나 정도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리 외로우면 뭐해. 내가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걸. 이제는 입기 쉬운 룩이에요. 아까 블루 데님에 뭐라 그랬어요? 흰 티셔츠 갖고 오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 주장이 센 바지이기 때문에 뭐 벨트나 뭐 액세서리 활용 다 제쳐주셔도 됩니다. 슈즈도 담백하게 여름이니만큼 부피감이 좀 작은 캔버스와 이런 거 하나만 끌어주시면 돼요. 그냥 바지 포인트로. 개인적으로 블루 데님의 화이트 티셔츠 에스닉한 무드는 요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블랙은 조금 더 섹시하게 다가온다. 블루 앤 화이트 조합은 살짝 뭔가 해변가에서 배짱이처럼 놀고 있을 것 같은 바이브라면 얘는 모래 사막을 막 파헤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같이 상상해줘야 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강조드렸죠. 에스닉한 무드에는 어디에 목걸이가 위치해야 된다? 가슴 꼬레. 나 변태 같아 어떡해. 스토커즈. 마지막 팬츠는 좀 와이드한 실루엣에 찰랑이는 맛의 팬츠예요. 와이드한 팬츠는 처음 입문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입으면 여름 시즌 이렇게 바람이 잘 들어오고 시원한데 다시 못 돌아가요. 이런 찰랑이는 팬츠에 추천드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찰랑이는 셔츠. 위아래 동일한 원단의 느낌으로 이질감이 좀 없고요. 전체적으로 막 찰랑찰랑 거리면 이게 또 뭔가 섹시해. 그리고 와이드 팬츠류들은 롱한 기장감의 팬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안 더워 보이는 꿀팁은 발가락 노출을 좀 해주셔라. 그래서 샌들이나 슬리퍼를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원해 보여요. 이 팬츠는 그레이 컬러감도 있는데 앞서 보신 룩은 살짝 눈가 촉촉한 어린 왕자 스타일이라면 요 룩은 다시 돌아온 섹시함 어필하는 어린 왕자 스타일. 앞서 보여드렸던 패턴감 있는 셔츠를 동일하게 그레이 컬러감으로. 그래서 톤온톤 느낌을 내주시되 벨트나 슈즈는 화이트 손으로 살짝은 빡세게 마틴 플랫 맛. 힘들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반팔 셔츠 하나 꺼내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 반팔 셔츠 톤이 좀 포인트 컬러 톤이다, 이때 꿀팁은 슈즈와 팬츠 컬러를 통일해라. 그러면 길어 보일 뿐만 아니라 컬러 조합 좀 생각할 거리가 하나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만약 체형이 좀 가냘프신 분들께는 이런 찰랑이는 와이드 핏 슬랙스에다가 엄청 큰 오버사이즈 티셔츠 추천드릴게요. 이때 티셔츠가 굉장히 빅사이즈라면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목걸이 하나 정도 포인트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눈에 요즘 눈에 띄던 브랜드 마틴 플랜에서 여러분들이 입기 어려우실 법한 제품을 좀 쉽게 풀어볼 수도 있다라는 컨텐츠 진행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려울 수 있는 제품을 과감하게 시도해보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만큼 스토커즈 10% 할인 쿠폰을 주셨어요. 근데 7월 5일부터 무신사에서 서머 세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적립금 회원 등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요거 다 비교하셔서 자사몰 무신사 제일 저렴하게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추천 팬츠들이 주력 제품이라서 재고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리오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입으실 수 있어요 있어요 한 영상에 따라오는 건 구독자님들 선물. 그래도 도전하기 쉬울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한 이 그라데이션 팬츠랑 반지 선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좀 화려한 아이템들을 쉽게 푸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외로워. 나도 외롭다.